문재인 정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네. 이 적폐청산 구호를 외쳤지만 이제 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네. 특히 이제 저작거리 저희가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면 네.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네. 또 불만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나마도 받던 사람들이 요것도 못 받게 되고 오히려 또 잘리게 되고 네. 이러는 거 아니냐. 네. 뭐 요양보호사 그리고 뭐 네. 아파트 네. 경비원 네. 뭐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네. 뭐 이런 문제들을 네. 좀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나서서 홍보를 하든가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들도 좀 있거든요. 네. 우선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네. 자 우리가 뭐 피로감이 있다 네. 이런 말을 일각에서 할 수도 있다 우려를 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독립운동하면서 자 피로감이 있으니 이제 일본 제국주의를 우리가 승인하자.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마찬가지예요. 네. 적폐청산은 자 이승만 독재의 적폐가 있었고 박정희의 유신 독재가 있었고 그런 잔재들이 쌓여서 네. 박근혜 정부는 그 부패와 또 이 부정으로 시작된 대선 네. 그거 한 번도 밝혀내질 못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이제 몇 일곱 달 됐다고 이제 필요하니 그만하자라고 네. 하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생 문제도 풀지 못해요. 그런 기에 눌려가지고. 아하, 네. 예. 그러면 그 민생 문제 중에 최저임금 문제는 네. 오늘도 참 그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예. 경비원을 몽땅 다 해고를 했다는 예.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예. 그 아파트 주민들은 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걸 따져보니 우리가 네. 가구당 수천 원만 부담하면 만 원도 아니에요. 네. 월 몇천 원만 더 부담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데 네. 왜 해고를 하고 그것을 용역회사한테 맡기면 우리가 주는 돈이 오히려 네. 용역회사에 더 가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갑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네. 우리 정치권도 타협을 붙일 것이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자영업자처럼 본인도 아무리 노력해도 네. 그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네. 지난번 정부가 제안을 해서 국회가 승인한 그 3조 원의 네. 기금이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네. 나라냐라는 네. 질문으로 네. 시작된 정부가 올해는 네. 이게 삶이냐에 대한 답을 맞습니다. 주겠다라고 네. 해서 네. 기대가 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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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적폐청산은 적폐청산대로 네. 네. 그런 민생을 살리는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대로 네. 네. 그렇게 같이 해나가야죠. 아, 그러니까 네. 무엇보다 이렇게 좀 믿음을 주는 정치가 네. 되니까 국민들이 네. 좀 이렇게 지켜보는 맛도 네.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